왜 충격을 먹었을까? 내가 왜 충격 먹었을까? 이 새끼들이 전부 다 스위타 돼서? 아니, 내 말이 또 맞아 들어가서. 형이 항상 추구하는 게 뭐야? 애프터는 어디서 해야 된다? 어디서 해야 돼, 애프터? 우리 집에서 해야 돼? 어? 집에서 하면 좋지. 야, 형이 실제로 옛날에는 혼자 살았을 때는 그 여자애 꼬시잖아? 그러면은 이게 막 눈 같은 거 졸라 많이 오면은 솔직히 어디 나가서 만나기 그게 귀찮은 거야. 그렇잖아. 눈이 졸라 오거나 비가 막 많이 오면은 나가서 만나기 귀찮잖아. 그럼 형이 많이 썼던 게 오빠네 집으로 와라. 이래서 꼬신 적 되게 많거든. 내가 당시에 저기 로컬 살고 있었는데 내가 역삼 살고 있었는데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여자애가 신림 쪽 살았어. 뭐 신림에서 역삼까지 오려면 거의 한 1시간 넘게 걸리거든? 그치? 1시간 좀 넘게 걸린단 말이야. 여자애가 타고 와. 파전 맛보러. 파전 씨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거야. 당일한 그런 거야. 그럼 원룸 오면은 내가 뭐 파전 해준다고 해서 오면 진짜 파전을 하겠냐? 안 하지? 아, 파가 다 떨어졌다 그러지? 어? 파 다 떨어져서 파전을 할 수 없으니까. 시킨 시켜서 뭐 오빠 맥주 사올 테니까 맥주나 먹자. 뭐 술 사올 테니까 술이나 먹자. 이 코스로 가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잘 꼬시는 사람들은 이게 다 이해가 갈 거야. 무슨 말인지. 근데 뭐 이제 그런 방법을 우리가 그 쓰면 좋은데 우리가 전부 다 고수도 아니고. 그렇지?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정 코스를 밟아야 돼. 그래 니네들한테 정 코스를 밟으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작가에서 만나라. 이렇게 해 주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니네들한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야, 이 마카를 내가 가르치지만 니네가 듣고 막 끄덕끄덕 이 기술을 배우고 정말 쓸 수 있는 사람은 1%도 안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 늘. 응. 아니, 사실이 그렇기도 하고. 왜냐면은 우리나라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가부장제의 이 스윗함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부장제가 깔려있는 상황에서 커왔고,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스윗함이 좋은지 해. 항상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배웠을 거야. 여자한테 잘해주라고. 왜? 여자는 이제 나를 위해서 나랑 같이 가족을 잃고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또 헌신해야 돼. 집안을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회적인 현상이 이제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여자 운동이 이렇잖아. 여자들은 이제 집단화 되기 시작했고 이제 그걸 인정하지 않기로 했어. 그러나 뭐는 남아있어. 뭐는 남아있어. 가부장제에서 주는 꿀은 받아먹는 게 좋겠다 라는 게 남아있단 말이야. 집단 이기가 된 거지. 일종의.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남자는 그런 집단 무언가가 없어. 남자는 남자들끼리 존내 갈구고 서로 견제하고 경쟁이 존나 치열해. 남자들은 자살률만 봐도 알 수 있어. 여자 두 배야. 보이지 않는 경쟁이 되게 심해서 남자들은. 그래서 내가 니네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여자를 잘 꼬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럼 이게 좀 합리적이고 굉장히 괜찮은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익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어렵기도 하고 나가서 새롭게 여자를 본다는 게 왜 어렵냐면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입장이야. 여자는 가만히 있어도 돼. 접근해 남자들이. 니네는 그런 입장이 아니야. 그치? 니네 가만히 있으면 여자들이 막 접근해 오냐? 접근해 와? 그럼 여기 안 있겠지. 내 구독자 그렇게 많지 않겠지. 솔직히 구독자 뭐 17만 가까웠는데 걔네만 보겠냐?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우리나라 남자들, 젊은 남자들이 거의 다 본다고 생각하거든. 아마 자존심 때문에 구독은 못 하겠지. 자존심 때문에. 난 여자야. 문제 있는 놈이 아니야. 막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겠지. 사실 문제 졸라 많거든 우리 남자애들. 근데 아무튼 돌아와서 그럼 이제 이걸 안 해. 그럼 나머지 99%는 할 수 있는 게 뭐야? 스윗함이야. 그거밖에 없어. 결국엔 그냥 베타를 택하는 거야. 그래서 알파팅을 아무리 배워도 마카를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 이해를 해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90%는 그대로 가. 그쪽에 맞춰서 가. 베타화 된다니까. 그러니까 베타로 가.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야. 그냥 그대로 하던 대로 해. 여자한테 스윗하게 하는 거야. 막 욕해. 문제야. 우리나라 여자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20대면 뭐가 문제야. 30대면 뭐가 문제야. 막 얘기하는데 바뀌진 않아. 본인의 정작. 그냥 그렇게 그게 문제인 건 알아. 그러나 할 수 있는 뭔 없어. 알려줘도 안 하니까. 그럼 다시 방법은 스윗함 밖에 없어. 결국에. 뭐 연애 안 하고 살 거야. 뭐 안 하고 살 거야. 뭐 씨발 그게 맘대로 되냐고. 당장 씨발 바지 스르르 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버릴 수 없는 거라고. 여전히 99%는 그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스윗함을.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지금은 내가 분명히 애프터에서 이 작가에서 만나러 가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냐면 오마카세가 기본이 돼버렸습니다.
내가 진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전부터 1년이 뭐야? 2년 전 2년이 뭐야? 3년 전부터 내가 2019년에 여기 나왔으니까 이 홍익인간 정신으로 유튜브에 뿅 하고 등장했잖아. 그치? 그때부터 설파했거든. 야 씨발 안 돼. 오마카세 멈춰 이거 했잖아 내가. 어? 야 이 작가야를 가란 말이야 임마. 왜 그래 막 했는데 이 새끼들이 와 존나 맞는 말 막 오 휘우 휘우 해주다가 아 이거 휘파람 부는 소리 그거 휘파람 부는 소리 그거 해주다가 아 씨발 그러나 무서워.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였어? 스윗. 뭐 다시 스윗해서 밀리고 밀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오마카세가 여자들을 만나는데 디폴트 값이 돼버렸어요. 그냥 씨발 여자 만나면 이제 오마카세야. 이게 기분이 나 그걸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어. 너무 충격 먹었어. 왜 충격을 먹었을까 내가 왜 충격 먹었을까? 이 새끼들이 전부 다 스윗하대서 아니 내 말이 또 맞아 들어가서 야 설거지론도 내가 이미 옛날부터 존나 얘기했잖아. 그치? 아 나 막아보려고 진짜 땜처럼 쌌거든. 아 이 정도면 우리나라 애들이 좀 각성을 했겠지. 설거지론까지 들어왔으니까 내 거랑 결합해서 최소 그렇게 하진 않겠구나. 근데 또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아 그래서 이제는 기본이 오마카세가 돼버렸다. 존내 슬픈 현상이야. 이제 뭐 그니까 뭐 다가 99%는 그렇게 만나니까 이제 존나 웃겨진 거지. 이제는 존나 웃겨진 거야. 잘 보여야 되니까 오마카세 가자 가자 하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그렇게 된 거야. 이제 오마카세가 기본이 된 거야. 존나 겁이 나. 오마카세가 이제 존나 많이 생겨. 우주죽순처럼 그러니까 품질이 존나 떨어진 오마카세도 많아 지금은. 개판치는 오마카세도. 아무튼 그거는 뭐 그거 셰프들이 뭐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게 그거야. 그러지 말라고. 알겠어? 이럴수록 더욱더 니네는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돼. 알겠지? 이럴수록 차이점을 가져가. 그게 남는 거야. 진짜 남는 거야. 여자는 결국에 니네가 선택할 거고 어? 여자랑 타협점을 찾아서 니네 삶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를 여자랑 늘 타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타협 안에 여자가 들어와야 돼. 들어오게 만드는 거야. 그건 니네가 그런 능력을 갖춰야 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다시 얘기하지만 1%만 할 수 있어. 이거랑 존에 다른 얘기야. 무슨 씨발 결혼해가지고 이제 서로 다 길려가지고 막 그런 거랑 다른 얘기야. 연애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형은. 연애를 연애라도 좀 제대로 하자고. 연애는 할 거잖아 그래도. 그치? 붕붕은 해야지. 스탠다드 보이기를 잘해야 되거든. 근데 이걸 존나 못해 니네가. 내가 대톡할 때도 많이 느껴 그걸. 되게 많이 느껴. 겁을 내 자꾸 할 때. 날라가면 어떡하지? 날라가면 어떡하지? 아 날리지 않는 법은 네가 진짜 나쁘지 않고 착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면 돼. 근데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야. 나는 그게 도대체 무슨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라고. 바뀔 것도 안 바뀌고 똑같아. 후보의 시작인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줄 서는 거야. 누르면 뭐 나와? 지 예비 핑퐁 번호 씨발 978번 찍혀져 있다니까. 그거 하는 거라고.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해주는 게 누누히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 쉽지 않다 보니까 무슨 유혹이 자꾸 오냐면은 여자한테는 뭐 되게 정성을 다해서 베타해서 존내 막 빨아준 더욱더 빨아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애들은. 그럼 가면은 이제 위로 받는 거지. 아 그걸 저거라고. 그럼 베타력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베타력을 가르쳐주는 애는 뭐겠어. 베타지. 베타가 베타한테 교육을 받고 있는 거야. 베타끼리 파이팅하고 있는 거지. 암흑의 세계야. 암흑의 세계라고. 둘이 같이 퐁퐁짓 하려고 파이팅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까지 우물해지지 말자고. 알겠어? 형이 뭐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야 내가 중간에 뭐 힘들고 어려울 순 있어. 근데 그걸 깨야 돼 니네가. 그게 어려운 거야. 나도 알아. 나도 똑같이 해봤으니까 알아. 깨는 게 어려운 거거든. 근데 깨야 돼. 깨야 돼. 방법이 없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결정을 해. 위쪽에서 할 건지 밑에 쪽에서 할 건지 니네가 결정해야 돼. 바꾸고 싶어서 온 거잖아. 베타의 삶을. 그치? 그러면 시킨 대로 좀 해야 돼. 알겠어? 뭐 베타 푸시로 살 건지 씨오. 뭐 결정을 하셔야 돼. 내가 장담하는데 너희의 삶은 이 역에 들어왔잖아.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 이제 알았는데 어떡해.